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뭐 이거는 한전주 3분의 1 토막이 나고 고령화도 한몫했다. 이거는 별로 뭐 제가 볼 때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2016년에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40조에서 지금 11조 원으로 3분의 1 수준이 내려간 것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들이 모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 6조 7,500억에서 2조 3,500억원, 전력공사 40조에 11조, 지역난방공사 1조에 3,200억, 강원랜드 9조 3조, 그랜드 코리아 레저 3조 1조, 한국전력기술 5조 2조. 물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영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들의 대부분 주인 없는 조직이 돼가지고 그냥 낙하산 인사가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공공요금처럼 인상금지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적자를 다 떠넘겼겠죠. 그러니까 주가들이 그 소위 한 회사의 주식 가격이란 것은 모든 것을 다 평가한 것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의 현주소인 겁니다. 한국의 현주소가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들이 뭐 행편없는 겁니다. 시가총액이란 것이. 이게 지난 한 20년 정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말해주는 저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는 거죠. 한국의 공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죠. 그건 뭐 정말 바보 같은 투자입니다. 정부가 뭐 그야말로 뭐죠. 예, 하수인처럼 처리하는데 그게 주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전주가 2017년에 6만 3천원인데 지금은 18,010원이네요.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것이고, 그냥 탈원전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완전히 한전이나 회사를 그냥 완전히 망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적자 쌓인 거 보시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하는지 모르겠네요. 2021년대 적자가 5조, 22년대 32조, 2023 12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나라 상황이란 것은 뭐 앞으로 좀 호전되거나 그럴 때 가능성이 이렇게 좀 높게 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 대비를 해야겠죠. 언제 뭐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귀찮만 안 되면 다행인 거죠. 저도 이 자료 보고 참 놀랬습니다. 야, 이건 너무하다. 그렇죠. 주주들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소송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또 법조계가 뭐 엉망진창이니까 소송해야 뭐죠. 회사 쪽은 또 대형 로펌들 쓸 거니까 소액 주주들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